안녕하세요, 민니님입니다. 오늘은 소고기 무국을 끓일 거예요. 무, 반개 준비해 주시고요. 파랑, 콩나물, 소고기 준비해 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깍둑썰기로 해서 무는 또 어떻게 써는 거는 또 취향껏 하시면 돼요. 파도 큼직큼직 썰었어요. 이렇게 준비해두고 옆으로 갈게요. 냄비에 아까 썰어둔 무 먼저 넣고요. 마늘 넣고요. 소고기 넣을게요. 소고기 넣고 저는 처음부터 간을 거의 다 하고 하거든요. 여기다가 간장, 국간장 한 스푼, 두 스푼, 세 스푼, 네 스푼, 5스푼 할게요. 고춧가루 1스푼, 2스푼, 3스푼 할게요. 또 모자라면 나중에 또 보낼게요. 후추 많이 이렇게 하고 불 올리고 소고기를 조금 익혀주는 거예요. 수분이 너무 없다 싶으면 물을 조금 부어서 줄게요. 소고기가 어느 정도 익었으면 또 물을 붓고 또 끓여줄게요. 끓으면 올게요. 잘 뜯고 있죠? 여기서 이제 간 한번 보시고 부족한 간은 소금으로 하셔도 되고 아까 국간장으로 하셔도 되고 소금 한 스푼 정도 넣을게요. 콩나물. 콩나물 넣고요. 아까 썰어둔 파 넣을게요. 또 푹 끓이면 돼요. 근데 그러면 끝이에요. 또 끓으면 올게요. 완성입니다. 이렇게 너무 맛있게 잘 된 것 같아요. 같이 한번 만들어 볼게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. 안녕.